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원국에 진이 있는 사람, 연월일시에서 한 글자라도 진이 있는 사람, 올해보다는 2025년도에 어떤 중요한 계획을 짜서 치고 나가는 것이 아주 좋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한번 그걸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원국에 진이 있는 경우는 태어난 시에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어난 시에서 진시 이렇게 있습니다. 태어난 날짜에서, 태어난 날에서 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달, 태어난 달에서 진이 있고, 태어난 연에서 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시 진이란 글자가 인자가 사주의 연월일시 어쨌든 어느 위치에 따라서 어느 위치든지 이렇게 있는 경우 올해가 갑진년이잖아요. 이 갑진년에 진진이 이렇게 겹쳐 있는데 올해는 갑진년인데 겹쳐 있는데 올해 중요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만 더 준비하고 노력해서 을사년에 한번 쳐봐라. 내년이죠, 을사년에. 왜 그런가? 이 갑진이라는 글자고 진이라는 글자고 왜 그러냐? 사주원국에 진이 있는데 사주원국에 진이 있는데 이 진이라는 것은 약간 습하다 이 말이에요. 을게 뭐다 이게 지장간에 이렇게 있는데 사라는 글자는 오행상 화기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진이 굉장히 뱀사자를 좋아합니다. 즐겨하고 아주 좋아해요. 얘를 보니까 무경병, 지장간에 무경병을 가지고 있는데 왜 좋아하는가 보니까 얘가 을이 진 속에 을과 을경 합을 하고 있고 진 대수하고 무토하고 합을 해요. 지들끼리 완전히 짝짝꿍 예를 들면 눈 마주치고 무토하고 병화도 결국은 화토공조에나 같은 형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굉장히 반기고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주가 사에 있는 거, 원국에 사가 있을 때 진이 도는 거 다릅니다. 진이 있을 때, 진은 뭔가 이건 그 습한 기운이고 뭔가 키우려고 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이 을목이 있는데 얘가 두르면서 사화가 두르면서 이 병화를 아니 진을 전체를 이롭게 해주니 아주 이 진은 병화를 반기기 때문에 용 진을 갖고 있는 사람 내년 을사년을 노려라. 을사년 언제냐? 올해 2024년도 11월달 이 말이에요. 11월달 양력으로 11월달 그냥 크게 생각하세요. 이 시기부터 스타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출발. 한번 잘 참고해 보세요. 사주 원국에 진이 있는 사람들 한번 내년을 노려보자. 올 10월달 양력 11월달 이후부터 내년을 한번 노려보자. 취업 문제. 창업 문제. 얘는 예를 들면 취업과 창업에 관계된 거겠죠. 여기는 배우자, 결혼에 관계된 거, 주거 이동에 관계된 부분, 주거 이동수, 부동산에 대한 매도 매매, 여기는 사회운이죠. 직장과 어떤 생활함에 있어서 이게 진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내가 컨트롤 타워라 그랬습니다. 진 태어난 달은
얘가 지금 진 자체가 가장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반기는 것이 왕중왕이에요. 가장 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기고 살을. 그러니까 얘를 잘 이루어지면은 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컨트롤 타워라면은 태어난 달이 진월에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년 올 10월부터 내년에 컨디션, 판단, 기준이 업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굉장히 업이 돼요. 올라가요. 그런데 판단과 결정에서 괜찮은 결정을 내리니까 치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으면 지는 누구에게 어떤 걸 거래를 할 때 거래 참고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25년도 을사년에는 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여기서 일간에서 보자. 얘가 재성이냐 관성이냐 인성이냐 이제 이걸 봐야겠죠. 이걸 좀 더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없어도 일간에 뭘 떠나서라도 얘가 있으면은 이 자리에 있는 애들은 을사년을 무조건 반기고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진과 태어난 시와 태어난 달 이 두 개는 이 두 개는 가장 중요한 달이 내년 중에서 어떤 게 진짜 화가 있는 달이 좋다. 예, 화목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화목. 특히 화의 기운 자체가 있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요. 화의 기운 자체가. 그래서 화가 있는 것이 뭐냐? 호랑이 달, 인달이라고 했죠. 인달. 인달. 양력 2월 달. 뱀달이라고 그랬겠죠. 사달. 오달 있겠죠. 오달. 그 다음에 미달이 있고 술달이 있습니다. 여하튼 화의 기운 자체가 있는 달은 진과 태어난 시 이 달, 2월달, 양력으로 4월달, 4, 5, 미, 5, 4, 5, 6, 그 다음에 술, 10월달. 그러니까 이 달이 그 중에서도 이 진과 이 진, 태어난 시에 있는 것은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동 문제, 돈 문제, 주거, 이런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한 것, 거래에 관계된 태어난 날짜, 태어난 연, 여기에 있는 이 두 개는 수가 들어가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수가요. 그러니까 여기 혹시 진, 용띠, 1952년 임진생, 그 다음에 1964년 갑진생, 그 다음에 76년 병진, 88년 무진생, 그 다음에 2000년 경진생, 다 여기에 있는 이 용띠들, 용띠나 일주일을 갖고 있는 이것은 수가 들어가는 것이 괜찮다. 그러면 수는 뭐냐? 신월 속에 임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월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해월이 있겠죠. 특히 해월에 내년은 가장 좋다. 그런데 이것이 올 11월 때 시작이 되니까 올 11월이 해월이니까 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올 11월 달 저는 괜찮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25년, 내년 25년에 혹시 자신의 사주에
진이란 글자가 있는 진인자라고 했겠죠. 인자가 있는 사람들 어느 위치에 있냐, 열흘씨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다 하면은 거래니까 뭐든지 한번 진행해봐라. 성사가 될 것이다. 결혼 문제, 매매 문제, 이 시기에 한번 참고해봐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히 전체 통으로 본다면 이 진은 내년 을사년에, 을사년에 아주 좋아하더라. 진이, 얘는, 얘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적당하게 좋아하지만 진은 온몸으로 사화를 반기고 좋아한다. 그러니 12년 만에 들어오잖아요. 12년 만에 이 친들이 을사년이 들어오는 것을 반기고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창업하고자 한다면, 가게 오픈하고자 한다면 참고해 보시라. 그 중에도 또 하나 문제는 있다. 어떤 부분이냐. 이렇게 좋은데 하나가 뭐냐. 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충. 진이란 글자가 있는데 술이란 글자가 있을 때 옆에 술이 있어서 진술 상충하는 경우. 옆에서 진술 상충. 진술 상충. 진술 상충. 상충. 상충을 하게 되면 이 좋은 그릇을 깼기 때문에 그때는 격이 합격이 되는 거다. 이 말이 합격. 격이 좀 떨어졌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문제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충이 있을 때는 그렇고 만약 합이 있을 때는 어떠냐. 여기에 진유 합이 있다. 유가 있어서 합이 있거나 신자지 있어서 합이 있을 때는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진은 습하니까 신자진 삼합으로 있을 때는 무조건 화기가 있는 달만 좋더라. 이걸 이야기하면 참고하시면 되고, 춤은 상관없이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그 좋은 기운이 좀 떨어지니까 얘를 작살낸 놈, 술을 작살내는 놈, 그 달을 노려라. 그 달에 치고 빠져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올린 것은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오래 힘들고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뭘 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진이란 이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조금만 4개월 정도 돼지 해월이 들어오니까 11월 달에 한 4, 5개월 정도만 잘 더 칼을 갈아서 이때부터 쓰자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그 다음 해나 그 다음 해나 그 다음에 운세는 어떤가, 그런 것은 잘 풀리면 저한테 한번 더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때는 유료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정도 정도는 충분히 알려줄 수가 있으니까 혹시 진이란 글자를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 여름철에 오픈하거나 투자하거나 이럴 때 과욕을 부리지 말아라. 진진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과욕이다 이 말이에요. 진이 붙으면 욕심을 엄청 내게 됩니다. 진이란 글자는 물에 찬 거고 모든 만물을 키우고자 하고 꽂아놓기만 하면 진 속에는 뭐든지 다 자라려고 하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진월에. 진월에는 다 자라요. 다 자라는데 이것이 쓸모없는 것들도 다 자라기 때문에 잡풀도 함께 섞어 나오기 때문에 골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진진 욕심내지 말아라. 자영살이라 그러는데 스스로 내가 형벌을 받는다. 그것은 판단미스죠. 판단에 의해서 욕심에 의한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혹시 매매 문제, 매도 문제가 있다면 올 10월, 11월이니까 10월달 정도
내놓고 11월 당장 최소한 10월에서 11월 달에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